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두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 마음과 온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여간도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은 모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권석들, 죄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며 쉼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이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며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상에 빠진 자들을 건지시며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속히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저 북한 지휘자들은 전쟁의 이념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공산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민족이 화합하며 복음이 저 북녘 땅에도 비춰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동양 기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부서마다 발전이 있게 하시고 세우신 재직들이 충성하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모든 권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뜻대로 살게 하셔서 주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인 주님, 드레나고 백과가 무르익어 결실을 맺고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내 주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자 되신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하루속히 원상도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님, 담임 목사님이 안신년을 맞아 출차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동의하여 주시고 은혜 중에 잘 보내게 하시며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이한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선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소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주는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함께 하옵소서. 찬양대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찬양이 우리를 배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대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린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하고 그렇게 창조받은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에 넣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 순서가 조금 꼬여가지고 긴장감을 드려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대도 처음에 먼저 나오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모두 다 제 탓입니다. 네. 한없이 약하고 낮고 실수투성이인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예쁘게 생각하시고 귀엽게 생각하시고 아름답게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약함이 무기였습니다. 저는 못하는 것 천지였고 저의 빈약함, 결핍이 지금의 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포유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은식 목사입니다. 프레이포유 사역은 노숙인 분들에게 간식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을지로 입구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분 한 대여섯 분 정도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날 제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목사인데요.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그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때 기도할 때 은씨가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내가 이들과 함께 있다. 고맙다. 라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근로능력이 안 된다라는 글이 없네. 여기 몇 가지 안 됐어요.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멀쩡한 몸으로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정작 그분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과 대화 나누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체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고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 한번 해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시와 형제를 꼭 안아주시고 아픈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년을 살았는데 집안이 줄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노숙을 한 10년 이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성사님이 너무 제가 안타깝게 보였는지 와서 이렇게 지내시라고 지금도 그런 권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 걷기 좋아하는 시와 형제가 다시 예전처럼 걸음걸음 옮기면서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래. 알겠습니다. 갈게요. 네, 사랑하십시오. 싫어 다니지는가 봐. 그러니까 받으면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런 거죠. 그러겠어요. 또
돈 갖다가 내가 내는 데는 처음 봤어. 안 사오나? 또 그렇게 자꾸 사와요, 이번에도. 가을에는 설악산도 한번 갔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이제 비행기도 한번 타보자 해서 제주도 다녀왔죠, 세 분이. 항상 내 친아들처럼 참 내 머릿속에 항상 담아 있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김옥순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저도 본래는 한 노숙인이었습니다. 저도 노숙하면서 언제면 사람을 도우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 중에 거리를 걸어가는데 목사님 만났고, 노숙인들 보면 마음이 다 차거든요. 네, 사람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같이 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준다 하는 그런 느낌은 네, 받고 있습니다. 거리에 아픔을 함께 경험했던 그 형제분들이 사역할 때 저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값지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저도 많이 도전을 받고 네,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아, 예수님께서 거리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버려지고 강도당한 분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거리 사역을 하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요. 제가 힘들고 너무나 연약하고 사랑이 고갈되었을 때 도리어 제가 간식을 들고 거리에서 사역을 하면요, 제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랑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일 사역하러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라면서 네, 기쁨으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결핍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결핍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면서 지금의 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제목인데 주일 예배 1, 2부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제 평생의 소원, 주님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요.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혹은 다른 말로 꿈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다, 그리고 오늘 세상은 없어진다, 망한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만나고 싶어? 함께 있고 싶어? 마지막 시간을 무엇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고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일어난 일인데요. 80몇 년도였으니까 국민학교 때였습니다. 청도의 중앙국민학교. 당시에는 얼마 되지 않는 소학교, 작은 학교였고 아이들이 아침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 가득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운동장을 보니까 아이들이 둥글게 모여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장애인 친구가 쓰러져 넘어져 있는데 우리 다른 친구들이 막 히히 웃으면서 그 친구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달려와서 고학년 친구가 그 장애인을 덜쳐업고 양호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어린 마음속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나 됐을까요? 와, 감동이다. 감동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뒷모습이 낯이 익은 거예요. 좀 더 보니까 저희 형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 넘어진 이들, 죽어가는 이들, 그들의 손을 잡을 때 바라보는 사람 또한 감동을 받는구나라는 사실을 조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30대 중후반 때 제가 거리에 있더라고요. 거리에서 준비한 간식을 드리고 그냥 그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함께 대화 나누면서 있는데요. 을지로 입구역에 있습니다. 명동으로 가고 직장인들 을지로에 본사들이 많거든요. 금융기업들이 많아요. 막 바쁘게 다니는데 저는 그냥 길바닥에서 그 거리의 분이랑 즐겁게 대화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분이요, 가던 길을 멈추고 갑자기 가만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대화를 한참 더 나누다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그분이랑 그냥 뭐 대화 나누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아, 우리 가족은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다니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가지를 않으신 거겠죠. 그래도만 이제 제가 학원 대표고 이제 지나가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명함을 주고, 저는 명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연락처를 드리니까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그때 거리에서 보았던 모습을 보고 거리 글을 좀 썼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요, 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보았대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그 글을 쓰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당을 나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모를 뿐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데 알려주는 이웃이 없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이 전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보여지지 않기에 그들이 그냥 가려진 채로 그냥 세상을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후에도 기도 요청이 와서 저희 기도를 하러 갔는데 한 분의 여자분이요, 고개를 숙이고 계신 거예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직장도 더 이상 못 다닐 것 같고 숨이 막혀요.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와보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로 달려오신 듯해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주님을 모르지만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르신 종이자 그리고 그 마음속에 빛을 담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오늘부터 세상의 빛으로 그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은 저희들이 참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즐겨 암송하기도 했고 아무튼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려졌습니다.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단 한 가지가 있대요. 그 한 가지 소원, 두 가지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소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는 좋아하는 성구가 있으면요, 그 성구 하나만 바라보며 집에도 붙여놓고 암송하면서 다닙니다. 대부분 이제 너희에게 복의 복을 주시겠다 라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것. 근데 우리도 너무 좋기에 그 말씀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 시편 27편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그때 그 다윗의 고백할 때 그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 마음에 동화되어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악인이,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악인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악인이 다윗의 살을 먹기 위해서 지금 그를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 3절에서 보면요,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적군들이 나를 진쳤는데 우리 병사들을 쓰러뜨림이 아니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다라는 것.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꿈과 소원은 대부분 결핍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남 앞에 드러내기가 창피하여서 감추고자 하는 것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힘이 들고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고 주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결핍이, 아픔이, 고통이 아름다운 빛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개의 진주도 상처가 났을 때 진주화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상담심리대학원에 가니까요, 학생들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3, 40명 정도 되었는데 제가 며칠 안 있어 바라보니까 다들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수업 시간이 집단 상담 시간도 있어요. 수업 자체가 상담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쓴뿌리들, 과거들을 막 듣고 나누고 각자의 견해대로 상담학 이론에 따라서 얘기를 나누는데 다들 상처 있고 아파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소에 왔고 상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상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게 됐고 관심이 가져지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학위를 따는 과정까지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씨앗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상처를 드러내세요. 주님, 이 상처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오늘도 내일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더 의지하시고 더 바라보시고 주님께 더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가니까요, 300명이 쫙 앉아있더라고요. 같은 학년. 그런데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이 안 지나서, 몇 달이 안 지나서 야 정말
목사에서는 안 될 사람만 300명 모아놓은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서로 친구들, 동기들끼리 막 얘기합니다. 또래들끼리. 와, 정말 절대 쟤는 목사하면 안 돼. 막 그러고. 그러다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칼 아래에서 복종하고요. 날마다 깎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께 더 붙들림 받아서 지금은 다 원석이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그곳에 주님이 없다면, 주님이 나의 꿈과 소망이 되시지 않는다면, 오직 한 분만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라는 소원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문제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게 많고 의지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이거든요. 문제 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집에서 거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구절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 고라가 누군지 아세요? 레위의 아들 고핫의 손자들입니다. 고핫의 손자 가운데서는 모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과 모세는 사촌지간이었어요. 나이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라가 어느 날 광야에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야, 나도 레위 자손이고 제사장이야. 고핫이 제사장 그룹을 맡고 있었거든요. 내가 보니까 모세가 하는 역할 나도 할 수 있어. 모세? 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모세의 권위에 대적했어. 고라와 다단과 온과 그의 지도자들 250명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다 함께 주님께 묻자. 다 함께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일을 하십니다. 그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한순간에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살아있는 그 상태로 스올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고라가 다 죽지는 않았어요. 그 고라의 아들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역사를 그 아버지와 그 친척 모든 지도자가 땅속에 들어간 그것을 직접 보고 후세에도 전해라 라는 명을 받고 아마 그 아들들만 살아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은 시편이에요. 그들은 성전 문지기 역할을 계속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완전히 우리의 것이 사라지게 되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진실로 위대하신 분,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되기 전에, 그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결핍, 드러내기 힘든 이 아픔과 상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하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고 바랍니다. 주님의 바람입니다. 저 또한 아까 영상을 봤다시피 지금도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은요, 손 목사 제주도 가서 뭐 하는 거야? 왜 자꾸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영상만 자꾸 올라오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랑은 전혀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저 또한 그 마음을 알고, 저 또한 이곳에 온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 동남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서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역을 함께 동역했던 분들에게 다 전해드리고 주님께서 이곳으로 보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제주도에도 거리에서 비록 거리의 분들을 만날 수 없지만 척박한 땅이잖아요. 제주도 우상이 가득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천지신명께 제사드리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온갖 상처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과거들이 있는 분들이 가득한 땅이거든요. 그 땅에 이 땅에 농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도에는 땅콩밖에 심을 수 없어가지고 우도 땅콩이 유명하고 우리는 무랑 보리밖에 심을 수 없어가지고 이 빵이 유명하잖아요. 빵이 또 얼마나 맛있는지. 이 척박한 땅을 그래도 주님이 가슴 아픈 분들 위로해 주고 주님이 살아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보내셨다라고 저는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일을 서울과 같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저는 요즘에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부르심이요. 그저 동남교회에서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와? 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으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고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이웃들이 이야 저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저분이 하나님인 것 같아 라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절대 그 마음 주신 하나님 잊지 않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동남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더불어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의 전을 바라보며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그것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찬양예배 동호회 예배로 드립니다.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 것과 같이 오후에 모이셔가지고 말씀을 읽고 함께 귀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이 월상 예배입니다. 오전 6시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러 나와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1일 화요일 날 사여전도회, 2일 수요일 유치부, 3일 목요일 아동부, 금요일 중고등부, 토요일 장로회 찬양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기도회 3구역 주간이고 다음 주 수요일 기도회 5구역 주간입니다. 난 예배 후에 발반사 성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화요전도회 새가족실에서 모입니다. 중보기도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가족실에서 기도 제목 있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받습니다. 교회 출석 6개월 이상 된 자, 이 교육원 10월 13일부터 시작입니다. 안식년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식사봉사 5구역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원아 고순여 집사님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성도의 교제 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네, 교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녕하세요 해도 됩니다. 네, 네. 네, 너무 길었는데 네, 파송 찬송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삶의 제사 드리기 원하는 동남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